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일용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홍프로님, 요즘에 일교차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열이 많아서 아직까지 좋습니다. 저는 밤만 되면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15번째 절기인 백로라고 합니다. 이 백로가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절기라고 하는데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어제 네. 낮부터 오기 시작해서 오늘 지금 저도 이제 오면서 보니까 쉬지 않고 계속 오다 지금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 저는 비가 내리는 것도 내리는 건데 그치고 나면 정말 추워지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추석이 지나기 전까지는 뭐 음력의 그 조상들의 네. 지혜처럼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지금. 아, 그럴까요? 네. 프로님을 믿고 추위를 한번 이겨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렇게 날이 추워질수록 내 계절은 좀 빨갛게 뜨끈뜨끈해야지 마음이 좀 놓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근데 보시면은 코스피 상위 종목이 오늘 대다수가 흘렀고 맞아요. 코스닥도 테마주 위주니까 아마 장이 보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상당히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약간은 실적주 중에 이제 저평가됐던 종목들이나 그런 종목이 조종 중 거는 조금 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네, 홍프로님의 말씀처럼 오늘 뭐 보합권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의 체감 지수는 더욱더 좀 하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늘 종목 고민들 홍프로님께서 또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 화이장 열려 있고요. 전화상담은 상담 끝나고 나면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까지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이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상담은요.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쿠폰을 또 보내드립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확인 문자 잊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또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저희가 USB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USB 내용을 설명을 예전에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일단 보조지표는 뭐 6개, 7개 정도 일단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고 신규 상장주 대응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따로 만든 부분이고 아마 이제 노란톡이나 기존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상당히 잘 맞는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습득하시면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받아도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청하시면 아마 한 주 아니면 제로일 겁니다. 근데 이제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은 여러분께서 대응하실 수 있는 기법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도 어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런 것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저에게 USB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발표까지 빠르게 이어갈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하고 USB까지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도 섭섭합니다. 저에게 오늘 함께 하신다고 문자로 좀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 에게는요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나 시장 정리 같은 걸 해주는 문자 체험권이니까요.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표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홍프로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예, 9월 7일 종목상담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못한 얘기거나 여러 가지 내용을 하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주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모시고 일단 관련주를 설명을 드리고 그중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을 한두 종목 정도 선별해 드리려고 하고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석이나 참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또 다른 여러분께서 참여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여러분께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의 마스코트 은별 씨가 나오고 밑으로 내리시면 제가 지금 방송을 열어놓고 왔습니다. 근데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예정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방송 중으로 아까 화면을 확인하고 왔는데 일단 저 부분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원래 제가 있는 곳으로 접속하셔도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주식 공부도 좀 하고 내용도 많이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 약세 출발 후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매도세가 계속 유지가 됐고요. 반등은 살짝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반등이 나온 장세가 아니고 그냥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 시총 상위주를 잠깐 보시면 시총 1위인 종목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자체가 상승세를 유지를 못하고 장 이후에 그냥 1% 이상 하락 마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 20위권까지 종목을 보시면 절반 이상이 하락세로 마감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약세 출발했지만 1시 반 이후로 외국인이 매수 전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하락한 3,187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플러스 0.14% 상승한 1,05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예, 미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이었고요. 유럽 증시는 지금 개장 상황을 보니까 델타 변이 우려감으로 지금 살짝 약보합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 상승 그리고 상해하고 항셍은 오늘 좀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아무래도 총리 관련해서 사퇴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호재인 걸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 3만 포인트를 찍었고 올해 6개월 내에는 최고 지금 상승률이 보여진 거고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8월 수출입이 지금 18.9%가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좋게 봤고요. 홍콩 증시는 지금 7일 금일 날짜로 중국에서 일단 인터넷 기업 규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다시 또 규제 강화보다는 조금 좀 풀어준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157원 80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제 관심주 중에 지금 상승한 종목이 몇 종목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8월 달에 두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8월 달 중에 제일 강조했던 종목은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 금일 고점까지 하게 되면 10.9%까지 상승했고 목표가를 지금 4,750원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미진하게 아직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금리 인상으로 대부분을 지금 은행주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행주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석 이후부터는 한번 관심을 갖고 21선 포인트라고 제가 전에 한번 무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대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옥죄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른 은행주보다는 바로 적용하기 힘들고 그리고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는 월봉을 잠깐 보시면 주가 자체가 거의 1년 동안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750원이 돌파하게 되면 위로 목표가를 5,000원까지 유지를 하시고요. 하단으로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조정 나왔을 때 제 관점이라면 4,400원 이하는 좀 더 관심을 한번 더 갖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날 두올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도 신고가 갔고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지금 30.1%가 나왔는데 목표가 달성이 되고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금일 같은 경우는 정치주로 엮였습니다. 사실 금일 하락세로 5,700원대 초반권까지 밀리다가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 7,000원대까지 한번 보시란 말씀드리고요. 월봉을 잠깐 차트로 확인을 하게 되면 월봉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500원이 돌파되는 순간 종목이 신고가로 가는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네시스나 그 다른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였는데 지금은 또 정치주로 홍모 대표, 예전 전 대표 그 부분 종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7,000원까지 보시고요. 혹시라도 5,800원 이탈하면 보유자분들은 비중 관리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종목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께서 찍으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참여 번호는 6969번입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 노란톡에 오시게 되면 제가 중간중간에 지수 관련 얘기도 말씀드리고 종목의 팁을 가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9시 반쯤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는 기대할 게 없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판단하는 시총 상위주를 중간중간에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데이트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목 상담 전에 채널 고정. 예,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일단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679님이 BH, 예, 비중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리고 8454님이 KG 케미칼, 2657님이 앱클론, 예, 1923님께서 예, 좋은 말씀 방송 잘 보고 톡방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0628님이 포스코 케미칼, 예, 5704님이 KD, 예,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전력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6311님입니다. 예, 저는 투자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한국전력 매수가는 24,500원, 60% 부탁합니다. 예, 한국전력은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전력에 대해서 전체를 담당하는 공사고요. 예전에 제가 3만 원 갔을 때 한번 상담한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이제 원전에도 영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력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연료비에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력비를 한다고 했다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언젠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석탑발전 감축하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구입해갖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3만 원을 찍은 이후에 한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선호적인 리서치도 없었고요. 그리고 60%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보통적으로 배당적으로 옛날에 저희가 보던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최근 매도세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같으면 일단은 좀 지켜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21선이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자리로 붙일 텐데 현재 구간에서는 제 생각에는 61선 안착이 된 이후에 움직이는 상황으로 가는데 21선 이탈이 8월 12일 날 이탈되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240선이니까 직전 저점에 23,000원 이탈 안 한다면 보유하시고 그 위로 24,500원대가 안착이 돼야 상방향이 가는데 하필이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24,500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 급등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25,500원 전후를 1차 목표가로 잡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위에 26,500원을 설정해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가려면 제 생각이 2, 3주 정도 걸리고요. 하단 이탈하게 되면 최소 1개월에서
2개월을 기간을 잡으시란 말씀을 드리고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중 분할 매수는 좀 자제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6311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한테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3, 4주 안에 그 교환권을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6679님의 BH 22,300원, 비중 70%, 손실이 너무 커서요.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BH가 지금 이렇게 하락한 데에는 가장 큰 요인은 전년도 12월하고 올 상반기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회사가 되게 견실한 회사였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거래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이 BH 같은 경우는 FPCB 쪽 제품도 하고 있고 스마트폰, OLED 뭐 다 모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이렇게 되면 올해 9월 14일에 애플 관련 일단 아이폰 지금 신제품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 적용되면서 반등은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사실 비중이 이렇게 많으면 매매를 본인이 수행할 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현재 구간에선 시청자님 매수가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달 말쯤에 만약에 애플 관련된 부분이 현재 주문량이 1억 대 넘는다는 뭐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 부분이 가시화가 되면 애플 관련주가 뭐 BH, 인터플렉스, LG이노텍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데 그 외 종목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관련된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BH가 아이폰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거나 3분기 실적이 전환이 되면 저는 상승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 종목 또한 기간 외국인 수급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지금 3일째 연속 매도를 했고요. 투신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은 약합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이 3분기가 만약에 기존의 실적으로 되돌아간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위치에서 보게 되면 기존에 급하게 하락했던 자리가 22,000원 초반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급하락을 하면서 실적 악화로 인해서 수렴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폰 이슈가 있다면 이 종목은 일단 24,000원까지는 목표가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지금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렴한 부분으로 22,000원대 초반권이 돌파하게 되면 1차 목표가를 24,000원 전후 그리고 강세가 나온다면 상단에 25,000원 초반권까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보셔야 되는데 비중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23,000원 중간까지 가면 비중을 절반을 줄이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세가 연결이 깨지는 거는 19,000원대 19,500원이 이탈하면 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사실 실적이 예전에 되게 좋았던 종목인데 현재 위치에서는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가격대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679님께는 저희가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전화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매매 어떠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천천히 하시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요번에 8월 달에 너무 힘들었죠, 시청자님? 네, 그러네요. 2주 연속으로 빠지니까 상당히 힘든 시장이었던 걸로 느껴지고요. 오늘은 어떤 네. 종목이세요? 신일전자요. 네. 매수가는? 2,700원요. 그리고 비중 몇 프로나 되시죠? 30%예요. 아, 신일전자를 사실 지금 문제가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예, 회사를 잠깐 설명드리면 선풍기하고 이제 하절기 가전도 있고요. 그리고 네. 그게 이제 뭐 제습기 얘기하는 거고 난방용품도 네. 많이 판매하고 있고 기타 전기 전자제품 중에 이제 소형 가전을 많이 취급하는 네. 회사인데 이제 최근에 이 종목의 이슈가 이제 뭐 하이마트나 일반 할인점에도 많이 들어가고 도매점을 대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중요한 네.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터에 원래 특화된 회사예요. 예전에 그 부분으로 유명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일단 약간 고부가 가치 쪽으로 생산하면서 제품의 판매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회사 소개였어요, 시청자님. 네. 여름 전후로 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슈인데
문제는 숨도 안 쉬고 내려왔죠? 네,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약간 네. 세력주로 좀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고점의 위치를 갔다 왔잖아요, 시청자님. 네. 근데 매수가가 좀 많이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회복은 안 될 거로 봐요. 너무 깊게 들어와서. 근데 일단은 2,100원대까지 안착이 되면 제 생각에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2,400원 초반권까지는 반등은 나오지만 수렴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하락세가 너무 깊게 들어와서 반등이 나올 때 2,000원대 초반권이 안착이 되면 일단은 반등 영역은 2,400원 정도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겨울에 이제 뭐 난로 관련된 부분이 원래 대장주는 파세코인데 종목에 대한 그 회사가 뭐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올해는 여름 테마가 강하게 붙으면서 그 부분을 좀 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손절할 거 아니시면 지금 저점으로는 1,70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투렴하게 되면 2,100원권이 안착이 되면 제가 일단 반등 여경은 2,4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2,700원을 바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네. 추가는 그러고 자제를 하세요. 왜냐하면 종목이 이렇게 지수 빠지기 전부터 밀렸으니까 여름 테마 이슈가 아마 끝나고 나서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2,400원이 넘어가면 노란토 가서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정말 1,700원대 어떻게 버티셨어요? 네. 힘든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꼭 손실 최소화로 네.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기운이 없으셔서 조금 더 제가 힘을 드리고 싶은데 시청자님께서 돌려주세요 외쳐주시면은 제가 시청자님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돌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 올해 남은 시간은 계속해서 수익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너무 씁쓸한 미소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랑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기시면요. 제가 돌림판을 한번 더 돌려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 아이고, 제가 너무나도 빨간 색깔을 이렇게 올려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위가위보에 제가 이겨버렸는데 그래도 네. 우리 시청자님 2,400원 돌파했을 때 노란톡 와서 꼭 질문 주시고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번에 궁금한 네. 거 있으시면 또 연락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맞춤형으로 전략을 잡아주신 시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 내 종목 상담 신청해도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드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실이든 수익이든 가격 전략 저희가 최대한 알차게 좀 디테일하게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홍프로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자 상담 023772-0256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주시면 상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지 선물이 원활하게 갑니다. 여러분들 확인 문자 잊지 말고 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홍프로님께서 다양한 기법을 담은 USB를 오늘도 다섯 분께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홍프로님 비법이 탐나시는 분들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보조지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USB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실 때 USB가 필요한 이유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셔도 3일 동안 장중에 무료 문자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여러분께서 참여 코드가 6969번입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 홈프로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오시게 되면 뭐 시장 얘기도 하고 제가 급한 거는 바로바로 또 여러분 도움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요. 중간에 시장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부분은 상당히 업데이트를 빨리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628님이 포스코 케미칼 예, 15만원 30%라고 보내주셨고 3238님이 카프로 예, 2657님께서 대형 포장 예, 5616님께서 HPO 그리고 9622님께서 월덱스 8239님께서 홍프로 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바로 상담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2454님의 바이오 톡스텍 1900원 20% 홍프로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도 시점 진단 부탁드립니다. 바이오 톡스텍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 이슈가 받았던 종목인데 원래는 의약품하고 농약이나 그 식품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아직은 이 부분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험을 유료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확보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 급등 이후에 조정폭이 상당히 깊고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주 중에 중대형주는 조금 상승이 나왔고요. 나머지 코로나 관련주들은 당장은 시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나 어떤 뉴스가 붙어야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요. 회사의 매출이나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상승한 이후에 조정기가 깊게 들어오다 보니까 보시게 되면은 12월 달까지 급등을 하고 일단은 등락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단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반등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단이 대략적으로 9,000원대고 위로 보시게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1900원이라서 위치로 보게 되면은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돌파가 돼야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되면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1차 목표가를 좀 짧게 잡겠습니다. 11,500원대 전후로 1차 목표가로 잡고요. 혹시라도 돌파가 나오면 240선 돌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전 고점 부근보다 살짝 위인 12,100원대를 말씀드리는데 등락에서 보시게 되면 20선 안착 이후에 지금 흔들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선을 그은 후 이후에 보시게 되면 밑에 9,000원은 이탈을 안 하고 위에 상단인 12,000원이 지금 돌파가 되면 뭐 추가로 13,500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당장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청자님 매수가인 1900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지금 그려드린 가격대로 전략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454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한테 바로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으로 3333님의 예,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세종공업 1800원 비중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어제 아마 제가 볼 때 상승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분위기도 좋고 오늘도 종가 마감 잘 됐네요. 세종공업도 일단 수소차 관련주로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듀오라고 일단 세종공업 뭐 3기 동양피스톤 이런 식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있는데요.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머플러하고 컨버터 자동차 배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요. 현대 기아차랑 같이 이 부분을 영위하고 있고 북미하고 중국, 유럽의 생산 거점을 현대차 옆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소차에 관련된 그 금속 분리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 생산 이슈가 나중에 상당히 될 거고요. 그 부분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등락권으로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직전 고점 자리인 11,800원대가 기존의 2월달 몸통 자리입니다. 그래서 돌파가 된다면 추가로 13,000원까지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데 비중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해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일단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시고요. 그러니까 12,900원, 13,000원을 무조건 보시라는 게 아니라 12,500원이 넘어가면 분할 매도하는 게 낫겠죠.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그 자리가 예전 고점하고 맞물리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크게 무리가 없고 또 수익 부분이시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추가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아직은 추가 상승이 좀 여력이 있으니까 시청자님 매수가가 낮지는 않아서 1,800원이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급등을 하면 내일은 무조건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가면 분명히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기 때문에 좀 여유를 잡으시고 목표가는 일단 최종 목표가는 13,000원 그 이상으로 추가로 올라가는 부분은 월봉으로 체크하시고요. 매수가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필이면 그래서 매수가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상 이번 주가 중요하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333님께는 예, 저희가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방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는데 오시게 되면 일단은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보지 만다고 하면 좀 그렇고 여러분께서 조심해야 할 종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오시게 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위드 코로나 하면 사실 뭐 카지노, 쇼핑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이제 배달 관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는 해봤는데 좀 위험한 종목은 좀 추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네. 매매 어떠세요? 아우, 힘들어요. 힘드세요? 예, 예. 뭐, 그래도 또... 어차피 주식은 기세와 노력이라고 하니까요. 기운 내시란 말씀 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시죠? 네, 일긴 다이얼. 네, 매수가는? 52,000원에 20%요. 아, 조금 높게 사셨네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설명드리면 공업용 다이아몬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저희가 보면 이제 철강수 지나갈 때 그 커터칼 있잖아요. 뺑글뺑글 도는 거. 예, 예, 예. 거기가 아마 국내 최초 업체일 거고 그리고 뭐 건축이나 자동차 그런 데 다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강도가 세다 보니까 그런 데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와이어와 그 시추용 다이아몬드 커터 그러니까 이거는 회전 칼날이겠죠. 그 부분에서는 거의 국내에서는 거의 탑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슈는 수소차 관련주로 한번 올랐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진 하이 솔루션이 네. 오르면서 지금 문제는 시청자님 매수가하고 이 종목을 위치를 잠깐 보시게 되면 약간의 일단 어찌 보면 좀 욕심을 내셨죠. 예. 네. 240선 지지 나왔을 때 사실은 제가 노란톡에서 한번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갔는데 문제는 자세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정배열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55,000원 저항대가 있었어요, 시청자님. 여기서부터 밀렸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밀렸는데 말씀드리자면 일진하이 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나서 당연히 밀리지 않을까요? 이슈 소멸인데? 아, 네, 전 그것 때문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 일진하이 솔루션이 상승을 아마 따라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5만 원이 안착이 돼야 돼요. 시간을 두고 본다면 크게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수소차 이슈가 붙으면 이 종목 또한 따라가요, 시청자님. 근데 아직 그 이슈나 그런 부분은 거래량을 일으킨 이후에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한 건 저는 수소차보다는 일진 하이 솔루션 때문에 오른 걸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5만 원이 안착하게 되면 목표가를 1차를 55,000원 그리고 추세로 급등이 나온다면 저는 6만 원 이상은 보고는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하단에 어지간하면 직전 저점 자리인 45,000원 초반을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어찌됐든 다시 올라오긴 하겠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이나 11선 위치에서 21선 안착이 안 되면 좀 수렴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중기입형 240선하고 120선 크로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끌을 수 있으니까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고 비중 추가는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 당장은 하시란 말이 아니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예.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이 주가 때문에 소갈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5만 원 안착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5만 원 안착을 먼저 기원하면서 신사임당 네 글자 한번 시원하게 외쳐볼까요? 신사임당. 신사임당 갑시다.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의 5만 원 안착을 기원하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2주 네. 정도 기다리시면 전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전화 꼭 예.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종목 고민 올려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깔끔하게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첫 번째로는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를 곧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참여 방법이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USB가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셔도 장중 문자 체험권 3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 체험권도 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냥 멍하니 TV 보시 마시고 샵 3772번으로 연락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는 방송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노란톡에 오시면은 대다수가 지금 신규 상장이나 그런 종목을 많이 질문하시는데 제 USB 신청하시면 그 안에 신규 상장에 대한 이론을 넣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고 나서 이번에도 제가 카카오뱅크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하락하면서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노란톡에선 가격 라인을 다 그려드렸는데 문제는 신규 상장주는 1개월 안에 주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통 5, 6개월 이후에 보시는 게 낫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카카오뱅크는 최근에 블록 딜 때문에 그 대량 거래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건데 보통 신규 상장주들은 기관이나 제3자로 인해서 종목이 잠겨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물량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아, 이 회사가 신규 상장주는 기본적으로 리서치가 안 좋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초창기 때는. 왜냐? 어차피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종목에 대해서 뭔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뭔가 이슈도 만들어야 되고 뭔가 지금 광고도 해야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내용을 다 넣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고 굳이 안 되는 거를 사가지고 1년 동안 묻으실 거면 저는 솔직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분할매수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은 꼭 확인하시고 머릿속에 한번 담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은행주도 제가 분명히 바로 못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떠들지도 않고 분석적인 부분이고 금융주가 왜 내려간다고 얘기했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료 방송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결국에 실적주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분할이 가능하고 하면 그게 괜찮은 거지. 한 종목당 50% 이상 비중 들어가서 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거는 본인 투자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들어갈 정도면 진짜 자신 있게 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체크가 안 된 부분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뭔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조심하고 또 돌다리 두들기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종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그러고 좀 제가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니까 방송하고는 많이 다르게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자님이 예, 홍프로님 실적도 좋다고 해서 대상 28,800원 30% 매수했습니다. 매수가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해야 하나요? 너무 지루해서 상담 부탁드려요. 아, 사실 상반기 때 저를 웃게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왜 그러냐면 코로나 쪽 관련으로 해서 대상이 원래 뭐 식품 관련주고 HMR 쪽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좋은데 문제는 코로나 관련주 중에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HMR이나 그쪽 즉석식품 말씀드리는 건데 반조리 그쪽도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좋은데 문제는 외국인이 매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외국인이 매도세가 지금 거의 한 달 중에 3분의 2를 매도를 하고 있고 투시는 그나마 매도세가 멈췄고 연기금도 서서히 멈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같으면 저는 조금은 좀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2만 6천 원만 넘어가면 2만 8천 원까지 간다는 생각합니다. 월봉 보시더라도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버티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행복하자님 비중이 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2만 6천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저한테 다시 재질문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중요한 구간은 60일선까지 안착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뭐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꼭 체크하셨다가 돌파 금액이 나오면 저한테 꼭 다시 한번 질문하셔가지고 전략을 제 전략을 받으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께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참여 번호는 6969번이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금일 관심주 공개하기 전에 채널 고정. 예, 사실은 5% 전후 수익 난 종목 중에 제가 이렌텍은 일부러 리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관심주는 제가 대형주로 하려다가, 최근에 이제 듀얼이나 그런 유의 종목들이 사실은, 실적도 조금은 되지만 좀 중형주 쪽이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향후에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금일 종목은 제로투세븐이고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원래는 패션 코스메틱 쪽에 그 생산해서 판매,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포장 사업 부분에 B2C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동 전문 관련 이커머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사실 그 부분에 잘 모르는데 알로엔2와 알퐁소라는 제품을 판매한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회원분들한테 약간 여쭤보니까 이 의류가 그렇게 저가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유아동 스킨케어 중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이트를 보니까 그 사이트에 궁중 비책이라는 그 유아용 그러니까 뭐 화장품도 있고 바디 클렌저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최근에 온오프라인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 뉴스 중에 중국이 19년 만에 산하 제한 정책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이슈가 될 수 있고 이 종목은 저출산 관련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금일 일단 살짝 올랐습니다. 막판에 2.99% 상승해서 12,050원에 마감했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11,600원까지 제가 매수 영역을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만약에
갭이 뜨면 따라가지 마시고요. 12,000원부터 11,600원까지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를 13,300원대를 잡겠습니다. 13,300원대가 기존에 밀렸던 자리고 장대양봉의 중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수렴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분할로 보셔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중국 이슈가 나오게 되면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2차 목표가는 당연히 이 상단인 14,400원, 500원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종목 자체가 좀 테마주나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출이 아주 안 좋고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수렴하는 구간을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1,6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600원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 구간부터 11,600원까지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 1차 목표가 13,300원, 2차 14,4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제로투세븐이었고요.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보셨겠지만 대형주는 제가 입 아프게 얘기합니다. 21선 부근으로 꼭 체크하는 종목을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낫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마치고 바로 무료방송을 하고요. 여러분을 모시고 2주 만에 하는데 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좀 몇 개를 공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방송 중에 못한 얘기나 그리고 또 뭐 여러분께 저한테 궁금한 여러 가지 종목 이슈 그리고 해외 이슈도 말씀드리고 향후에 볼만한 주식 중에 코로나에 관련된 종목 중에 좀 괜찮은 거 한 2선 정도 공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조금은 쉬어갈 구간입니다. 그래서 또 지수가 반등이 나왔고 종목들은 반등이 나왔지만 또 반등 안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저평가나 매력적인 종목들은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항시 공포가 있는 다음에 다시 또 상승이 오고 다시 조정이 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추석 연휴가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조금은 방어적인 느낌의 매매를 하시란 말씀드리고 대형주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리한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더디거나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장을 좀 두드리면서 가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금요일 날 같은 시간에 찾아뵙고요. 마무리 인사는 은별 씨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을 리뷰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와, 벌써 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방송 시간 외에도 홍프로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 단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홍프로님의 USB 그럼 당첨자분 오늘도 발표를 해봐야겠죠. 과연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다섯 분 발표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다섯 분 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내 번호가 맞다면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만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름도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USB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요일도 끝나가는데요.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종목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